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짜오싸는 그 외인한테 이 한바탕 얻어 터졌었는데 그러자 이놈은 또 매밤 잠을 못 자고 맨날 복수할 계획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인은 전체 장춘식 흑사회 강바지인데 그 짜오싸는 뭐죠? 이제야 강호에다 발을 담그 그것도 건달도 아니고 도박꾼이잖아요. 힘에서나 돈에서나 멘즈에서나 다들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? 네, 만약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짜오싸니 누굽니까? 이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끝내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짜오싸니 이 복수 또한 범죄조사 기록부에 나와있는 종일이가 양념을 거의 안 친 오리지널 이야기인데 종일이 그냥 그 당시 상황을 이 생생하게 재현해 드릴 뿐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짜오싸는요 먼저 전화기를 들어서 어디론가 띠띠띠띠 눌렀다는데 왜 빠이천이야 내다 쌍거. 네, 여기서 빠이천이란 그 외이런이 제일 최측근에서 보조해주는 조수인데 짜오싸니 전에 외이런이 수하에 있었을 때 이놈한테 아주 잘해줘서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. 빠이천아 외이런 큰형님이 어떻게 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냐? 그러자 빠이천이 얘기하는데 예 쌍거 하지만 요즘은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. 요즘 어쩌다가 런거 입맛에 딱 맞는 말을 하나 얻었거든요. 여기서 말이란 전에도 나왔다시피 이 밖에서 찾은 첩을 뜻하는데 그래 아이고 잘됐다 야 안 그래도 내 저번에 너무나도 미안해서 이 형님이 화가 다 풀릴 때를 기다렸거든. 그래서 말인데 빠이천아 너가 좀 가운데서 얘기를 잘해줘서 이 자리를 한번 만들면 안 될까? 네 그 짜오싸니 술자리에서 웨이런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건데 그러자 빠이천이 네? 네네 잠시만요 형님 그럼 저 먼저 일정을 좀 볼게요. 내일 점심에는 안 되고 또 저녁에 또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자 이럽시다 모레 저녁에 제가 한 런거와 얘기 드려볼까요? 그러자 짜오싸니 헤헤 거리는데 빠이천아 이러한 자리는 기분이 좋을 때 확 진행시켜야지. 그 혹시 내일 점심 일정은 뭔데? 그 내도 함께 껴서 자리를 하면 안 되겠니? 짜오싸니 이놈은 이 생각이 다 있어서 이러는 건데 하지만 빠이천은 아니요 아니요 형님 그 내일 점심에는 아마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그 거미 형님과 함께 리랭코의 쉰로우 따빙에서 이 점심 시간을 가실 텐데 근데 그 거미 형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날 나이트에서 이 런거 곁에 있다가 형님들과 싸운 행동대장이랍니다. 비록 그냥 그놈 와이프만 데리고 런거랑 한잔한다지만 워낙에 이 성격이 더러운 놈이라서 또 그 술자리에서 욱하게 되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 어허, 그래?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? 짜오싸는 딱 그냥 요 몇 마디로서 그 외이런이 일정을 쫙 다 알아낸 게 아니겠습니까? 짜오싸니 생각하는데 내일 점심에 리랭고의 쉰로우 따빙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거지. 그것도 그날 나이트에서 내를 밟아놨었던 그 행동대장 놈이랑 이 짜오싸니 얘기하는데 알았다 빠이천아 그러면 모레 저녁으로 이 약속 함 잡아줘이 고맙다 이 여투 띠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여쭤오싸니 또 생각하는데 모레라고? 그 나를 깠었던 외이런이 모레까지 살아남을 것 같니? 여쭤오싸니 자신이 계략을 시작하는데 이 먼저 자신이 처남이 왕즈를 불러서 어떻게 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쭤오싸는 왕즈한테만 작전 방식을 제대로 알려줬었는데 하지만 왕즈 이놈은 살짝 마시간 놈이잖아. 그 뜻은 이해를 못하고 매부가 하라는 대로만 이 따라하는 놈인데 이 바로 이튿날 짜오싸는 이 혼자서 아침 시장으로 흔들흔들거리며 찾아가서 거북이 두 마리를 사왔다고 합니다. 네, 이는 이 살아있는 자그마한 어린 거북이인데 중국의 호거들 중에는 왕바구어라고 이렇게 거북이를 넣어서 그리는 호거가 있다고 합니다. 저는 먹어는 못 봤었는데 뭐 아주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 짜오싸니 전화를 넣어서 류퀘이엔 딩바이커 다리샤오즈 이 세 명을 불러드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놈들 아이고 싼거 오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? 네 이 귀한 거북이 호거를 다 해주시고 말입니다. 하지만
그 띵발허와 다리小子가 짜오산을 다 채입보더니 휘둥그레 해지는 거였다는데. 근데 형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? 그 혹시 어제 어디서 얻어 쳐 맞았어요? 네, 이 다리小子와 띵발허는 며칠 전 그 나이트 현장에 없었잖아요. 그러자 곁에서 류쾌연이 얘기하는데, 다리小子야 띵발허야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. 봐라 이놈들아, 내도 당했었다. 이런 쳐 죽일 사실은 말이다. 그 류쾌연이 얘기를 하려는데 말입니다. 야야 류코예나 됐다 그만하고, 야들아 오늘 내 너희들 몸보신을 시켜주느라고 이렇게 부른 거다. 다들 그냥 쭉쭉 마셔둬라. 짜오싸니 그 류코예니 입을 막고 술을 권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이놈들도 더 이상은 안 묻고 대낮부터 술을 퍼마셔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술은요, 이 짜오싸니 고의로 도수가 제일 높은 60도짜리 고량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, 이때는 아직 점심때인 시퍼런 대낮에 고알코디 들어오자 어떻겠습니까? 이 다들 금방 아다다하게 취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일단 그 짜오싸니 글쎄 갑자기 수상해서 쿠쩍쿠쩍 울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, 아니 형님 뭔데? 우리가 여기 없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요? 하지만 짜오싸는 뭐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하게 쿠쩍쿠쩍 울기만 했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곁에서 답답해나 류쾌연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. 야 나 참 그날 일만 생각하면 내 아직도 빡쳐서 미칠 것 같다. 이어 류쾌연이 그 웨이러한테 당했던 이야기를 쭉 다 늘어놓는 거였다는데, 그 다리小子야 그리고 띵바이허야 너희들 두 명만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맨즈없이 당하지 않겠는데. 야 죽겄다야. 내 류쾌연이 이제껏 이렇게도 쪽팔리게 당해본 적이 없었다. 뭐? 그러다 다리小子와 띵바이허도 욱해서 발떠덕 일어나는데, 그 쳐죽일 왜 이런 그놈, 전에 우리를 아주 뭐 동이집 개 취급을 하면서 쓰게 안 보던 게, 에? 이제 감히 우리 쌍거까지 때려? 네네 내 그놈을 어떻게 잡아버리지? 하지만 일단 야들아 아니다. 그 왜 이러니 그놈 이 몸에 권총도 있네다. 그 총이 없으면 상대도 안 되니. 그 쪼싸니 말려대는 것처럼 하더니 잠이 꼬라 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놈들이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나요? 그렇게 다들 씽씽거리면서 이 다시 자리에 앉아서는 계속하여 술을 퍼마셔야 되는데 말입니다. 삑삑 삑삑 그 짜오싸니 호출기가 울리는 거였다는데, 쌍거 이 호출기가 울립니다 쌍거. 하지만 말입니다, 그 호출기의 문자를 보던 다리小子가 이 갑자기 술잔을 쨍그랑 하고 냅다 팽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들아 너희들 이 문자를 봐라. 그럼 이놈이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? 네, 그 호출기에는요, 왜 이러니 지금 리랭구의 쉰로 다빙의 108호 룸에 있다 라고 쓰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미 60도 고량주에 떡이 되어서 이성을 잃은 이 건달놈들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야들아 왜 이런 이놈이 지금 그 리랭구의 쪽에 있단다. 이놈이 뭐 권총 있으면 다야. 에? 내 지금 가서 나의 산탄총을 가져다가 그놈 대가리를 깨부숴야 쓰겄다. 야들아 가자. 그래 다들 가자. 그렇게 이 술 때문에 욱해버린 놈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이 짜오싸는 쿨쿨 잠만 잤을까요? 뭐야 놈들이 다 갔나? 그 짜오싸는요, 놈들이 다 나가자 아주 태연자약하게 일어나서는 담배 한 대를 불 붙였다고 하는데, 내가 봐도 금방 내 연기 아주 끝내줬어. 그나저나 저것들이 좀 맷짜게 해야겠는데? 네 여러분 느끼셨죠? 이는 모두 다 그 짜오싼 이놈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고 합니다. 이야말로 남이 칼을 빌려서 이 자신이 복수를 하는 병법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때 다리小子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 낯술이란 게 이토록 무섭다고 하는데, 이놈들이 거북이 호거를 먹고 힘이 막 났던지 감히 그 전에 자신들이 메시던 큰형님을 잡으려 들다니. 집에 가서 이놈들은 이 3연발 산탄총 한 대와 한 방밖에 못 쏘는 산탄총 이렇게 두 대를 챙겼다고 합니다. 야들아 정신 똑바로 챙겨야 된다. 그 상대는 전체 장춘식 흑사회 강바지이다. 만약 걔가 안 죽으면 그 다음에 죽는 건 바로 우리야. 다리小子는 이 3연발 산탄총에 탄약 세 방을 찰컹찰컹찰컹 넣고 요 곁에서 류쾌연이 한 방짜리에다 이 찰컹 한 방 장전하였다는데, 이어 지프차를 잡아타고 곧바로 리랭구의 쉰로 따빈 가게로 달렸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일단
너는 왕자 아니니? 아니 너가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된 일이야? 그 왕자가 글쎄 리렌꼬의 가게 바로 앞에서 이 안으로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에? 저요? 저는 그냥 이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그러자 순간 네, 이 류코옌이 등골이 오싹해나는 거였다는데 류코옌은 그 딸이 쇼즈와 띵바이허 같은 무식한 놈들과 완전 다른데 이 놈들처럼 세긴 세지만 또한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는 이 놈이라고 합니다.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아까 그 조사니 호출기의 그 메시지 과연 누가 보낸 걸까요?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왕즈 이걸 연관해보면 뭐겠습니까? 사실 자오산이 계략대로라면 이 왕즈는 그 리렌꼬의 안에 왜 이러는 확인하잖아요. 그러면 다짜고짜 멀리로 피해서 이 자오산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 구석에 숨어서 확인을 하는 건데 하지만 돌대가리 왕즈는 그걸 알아처먹지를 못하고 이 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건데 그러면 이 류쿠이엔이 당장에서 까밝힐까요? 네, 만약 딸이 쇼즈나 띵바이허가 눈치를 챘더라면 까밝히겠는데 류쿠이엔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나도 그 얼어죽을 웨이런한테 겁나 얻어 터졌었는데 복수는 해야 될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요 류쿠이엔은요 또 나름대로 최고를 쓰는데 자, 딸이 쇼즈야 받아라! 차량에서 3연발 산탄총을 딸이 쇼즈한테 주고 이 자신은 그냥 한 방짜리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왕즈와 띵바이허한테는 이 비수와 도끼를 주고요. 네, 그러면 이 류쿠이엔이 꿍꿍이는 뭐냐고요? 그 류쿠이엔이 이 한 방짜리 산탄총을 들고는 제일 먼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야야! 너희들 전화지 하지 말라 알았나? 만약 어느 놈이 전화를 하는 게 내 눈안에 보이면 이 대가리를 깨부수겠다. 건위기야! 왜 이러니? 아직도 배팔호 있니? 이 류쿠이엔이 또 한 발짜리 산탄총을 들고는 멋있게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거였다는데 이거 막 달려 들어가더니 탕! 그 류쿠이엔이 글쎄 108호 문에다 대고 탕! 하고 한방 먹이면서 멋있게 쳐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뒤에서 딸이 쇼즈가 외쳐대는데 우리 류쿠이엔이 했다야! 에? 이제 넌 됐다! 비켜서라! 요번엔 내 차례다! 이어 그 딸이 쇼즈는요 이 3연발 산탄총을 철컹 당전하면서 들어가더니 탕탕탕 하고 날려버렸다고 합니다.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? 류쿠이의 이놈은 고의로 한방짜리 산탄총을 자신이 갖고 딸이 쇼즈한테 3연발 산탄총을 준건데 그리고 이 자기가 제일 먼저 쳐들어가서 문에다가 대고 탕 하고 날렸잖아요? 그럼 그게 제일 앞장서서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뭐겠습니까? 내 총은 그냥 한 방짜리인데 이미 먹였으니 끝난 거고 이제 너희들 차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토록 류쿠이엔 역시 이 대가리가 웬만큼 비상한 놈이 아니었다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웨이런과 거미라는 놈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사실 그날따라 이 웨이런은 다른 부하도 없이 거미라는 놈과 그의 여자친구와 세 명이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이 거미라는 행동대장이 결혼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큰형님 웨이런 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하여 웨이런이 제일 좋아하는 리렌코의 쉰로우 따빙이라는 가게에서 이 기분 좋게 마셔야 되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밖에서 뭔가 쿵쾅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탕 하고 문까지 박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뉘기야! 뉘기야! 웨이런이 가슴에 권총 홀스터에서 권총을 뽑아서 이 안전핀을 내리고 철컹 장전을 하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그 뒤에서 곧장 따라 들어오던 딸이 쇼즈가 뭐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웨이런이 머리를 향해 이 탕탕탕 하고 냅다 갈겨댔다고 하는데 네, 그러자 그 웨이런은 그 자리에서 대가리가 툭 터진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웨이런이 곁에 있던 거미라는 행동대장도 이 보통 놈이 아닌 게 가요. 곁에 사람이 대가리가 터져서 죽으면 이 웬만해서 찔 얼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겠는데 말입니다. 형님의 와 이것들아! 그 거미라는 놈이 글쎄 비수도 뽑아들고 혼자서 놈들한테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제 이놈들한테도 탄약이 없겠죠? 그 류쿠이엔이 이 길다란 산탄총 자루로 놈과 통통 거리면서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곁에서 도끼가 확 날아오더니 그 거미 어깨에 와서 콱 꽂혔다고 하는데 네 그건 바로 띵바이허였었는데 이거 뭐 더 봐줄 게 있겠습니까? 이 세 명이서 콱콱콱
쿡쿡쿡 찔러놔서 이 거미란 놈은 찔 쓰러졌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모든 전투에서 이 왕쯔는 비수를 잡은 두 손을 와드와드 떨기만 하면서 이 꼼짝도 싸고 못했다고 하는데 됐다 가자. 그제야 이놈들이 우두루 몰려나갔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그 92년도 전체 장춘신을 주름잡았던 웨이런 큰형님이 즉사했었다고 합니다. 그것도 그 짜오산이랑 제일 처음 만났었던 리랭구의 쉰로다빙이란 가게에서 말입니다. 그야말로 이 둘이 인연, 시작도 이 가게이고 끝도 이 가게였었다는데, 또한 이 거미라는 놈은 비록 목숨은 겨우 살릴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이 앞가림도 힘들어하는 아주 쓸쓸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데, 그럼 여러분, 이 자신이 깡과 힘으로 제패했었던 쪼엔난과 요 자신이 머리로 다른 놈들이 힘을 이용하여 단번에 강바지를 골라보낸 쪼산, 네, 과연 누가 더 센 걸까요? 이리야 어찌됐든 쪼산은 그 웨이런을 죽여버리고 단번에 떴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, 이 뜬건 뜬건데 그래도 이 쪼산이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이 진짜로 센 게 아니겠습니까? 웨이런을 죽이고 자신도 경찰들한테 총살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. 하지만 그 쪼산은 아주 태연자약하게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이놈이 이미 이후의 일까지 다 계획을 해놨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그 쪼산의 계획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